알림이 안 떴다. 연결해주실 거예요.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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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뭔 노래지? 그레이 선배님 노래 아닌가? 맞지? 떴다. 그랬던 거. 아 블룸은. 아 문블루. 블룸 광고가. 블룸. 네. 인사하죠. 단순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둘 셋. 이맥스 안녕하세요. 셰익스입니다. 다리우스. 네, 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또 헬로 시리즈 이렇게 마지막 시네마까지 이렇게 활동이 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야, 시작한 헬로 처음이 뭐였죠? 스트레인지 키플 스트레인저 헬로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시작한지 한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내렸네요. 그렇죠. 타임 플레이스 드림 있으셨나? 아, 저는 저 숫자를 몰라요. 타임 플레이스 드림. 그냥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시간 공간 이번이 뭐야? 꿈 드림 낯선 꿈 제로 아 꿈을 꿨어 제로 꿈을 꿨네요 한 달 동안 에 시네마 다 꿈이었어요? 전 꿈이었죠 재밌었어요 시네마 자 꿈에서 깨어나세요 원 투 쓰리 감사합니다 시네마 활동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되게 시네마 활동하면서 새로웠죠 뭔가 저희가 앞에도 이제 활동한 게 한 세 번 정도 되는데 뭔가 세 번 동안은 되게 뭔가 센 스타일의 음악을 좀 섹시하고 좀 성숙한 스타일의 노래를 보여드렸다면 뭔가 마지막 이제 시네마는 조금 더 청량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맞아요. 네. 잘했어요. 저는 헬로 그 시리즈 생각하면은 그게 제일 커요. 저희 쇼 첫 쇼케이스일 때 딱 저희가 처음으로 픽소 분들께 등장하면서 Hello Stranger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했었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공연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하면서 이제 어쩐지 하고 Hello Stranger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오늘 그게 뭔가 우리의 활동을 이번 활동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활동하면서 뭔가 가장 좋아했던 의상 베스트 의상을 한번 뽑아볼까요? 좋아요. 제가 베스트 의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 의상을 갖고 왔어요? 제가 딱 프린트해가지고 약간 스티로폼에 붙여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역시 우리 형. 아 의상을 챙겨온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럼요. 의상을 챙겨오면 너무 무거우니까. 아까 캐리어 3개 끌고 올래 저는 의상 챙겨온 줄 알았어요. 자, 진이가 한번. 야,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야 진짜 의상이 진짜 다양하네요. 근데 원래 이거보다 더 많죠? 네? 이거보다 더 많지 않아요?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 다 가져왔어요. 다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또 어떤 음반은 또 같은 옷 입고 아 진짜? 그쵸 보이시나요? 그쵸? 의상 입어서 보여주시나요? 아 제가 입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딱 사진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딱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 그죠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럼 각자 어느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골라볼까요? 네. 아 근데 너무 다 마음에 들었었어가지고 야, 옷 진짜 많이 입었네요, 저희. 난 다번 바지네. 진짜? 딱 그냥 무조건 하나만 고르기. 하나 빼고. 아, 또 한 번씩. 하나 고르기 어려운데. 저는 이대로 할게요. 2월 25일 엠카운트다운 의상. 아, 이거 짱 원장님 스타일. 네. 뭔가 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뭔가 의상 밑에 짧고 위에 길고 그쵸 약간 그런 거에다가 되게 체크무늬도 입었고 약간 이 버킷햇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멤버들이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뭔가 밝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 그런 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이 형은주 약간 좀 그런데요? 어떤가요? 우리 다 녹색인데 형은주는 약간 힙이에요 아 어? 저희는 이제 어린이만 친구들이고 짱구 원장님 두목님 제가 조금 이렇게 두목님 힙하게 입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걸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동근 형 좀 티네 무대상.
저요? 이거 혼자 이거 혼자 그네 이거 여기서도 혼자 빨간 거 아니야? 이건 병일 연습해봐야 되는 아니 근데 사실 이 의상을 제가 준비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고 근데 의상 저 의상 너무 이뻐요 그렇죠? 잘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활동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의상이 항상 너무 이쁘다는 거 그렇죠 자부심이죠 저희 자부심 예쁩니다 의상 아 못 고르겠네 저는 이거요 저는 뭔가 저만 보기보다는 다 같이 봤을 때 아 2월이 더 좋은 병태를 원하네요 아니 영훈 형은 영훈 형은 뭐죠? 아니요 저 전체적으로라고 말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옷도 다 좋은데 이 이제 더쇼에서 컴퓨터를 했잖아요. 여기 용진 항상 목이 마세요, 같아요. 그럼요. 목이 안 좋은가 봐요. 저는 이 색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뮤비 때도 입었던 착이죠? 맞죠.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멤버들 위해서 커피를 사왔어요. 좋아. 야, 네. 제가 지금 사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후딱 날라갔다 와봐요. 아 뭐가 좋지? 고민되네. 아 하나 못 고르겠어. 이것도 이쁘다. 파스텔. 어, 맞아. 파스텔도 이뻤고. 나 우리 세 개 중에 고민된다. 이거 레드도 이뻤었어 오늘. 아, 맞아. 아 세 개 중에 고민되네. 좋아해. 코카콜라 맛있다. 이것도 이뻐. 어 나는 근데 나는 뮤직뱅크로 할게. 2월 5일날 뮤직뱅크에서. 현석이는 이걸 했습니다. 뮤직뱅크. 네. 이유는. 이것도 이뻐. 나도 고민했어. 이게 뭔가 점퍼 슈트도 많고 다들 멜빵도 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제 귀여운 그런 생각. 세트 입었어요. 아 세트 입었어요. 어 빨리 갔다 왔네요. 네 쭉 갔다 왔어요. 아 역시 우리 형님 빨라요. 아 힘들다. 야 아, 형님 컵홀더 없는데 형님? 컵홀더는 뺐어요. 아 뺐어요. 네. 어 아이스티 저기도 유 밀 I love you. 그래요?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제가 활동 끝난 기념으로 또 쏜 거니까. 이렇게 커피를 많이 쐈네 이번 활동에. 그럼요. 안 고른 사람 누구 있죠? 저랑 진영이 아직 앙고라티예요. 네. 응? 어, 야, 우리 앙고라 착을 안 입었네. 그래. 맞아요. 저 왜 안 입지?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 또 비염 있는 비염 있어서 비염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근데 우리 막방 때도 옷이 너무 이뻤었어. 참 저는 인기가요.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파스텔. 실핀 꽂았을 때도 있다가. 맞아. 아니요. 아니요? 네. 아 네. 근데 이거... 아 하트했을 때구나. 어. 근데 왜 그거 없네? 실핀 꽂았을 때가. 그죠? 아니 모래가 다 있는 게 아니야 아, 지금. 그러네. 몇 개 빠졌어. 띠로리 주문을. 어, 아 지금 죄송한데 제가 프린터 하나. 저기 프린터기 있나요 여기? 아 저는 지금 이거 막방 때랑 우리 쇼템 때. 고민되거든요. 네, 저는 막방분의 쇼체인 좀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게 뮤비에서도 그쵸? 많이 보였고 해가지고 아, 그래. 저는 2월 3일 쇼챔피언 의상으로 하겠습니다. 쇼챔피언. 어, 좋죠. 누가 제일 이뻐요? 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이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고요? 예. 옷 옷이요? 아니 다 그냥 다. 아, 전체적으로? 예. 한 명 골라보세요. 갑자기요? 예. 일단 저는 제외하고. 네 사실 우리 진영이 마약 안 두고 있어요. 그 사실 저희가 그 또 뮤직뱅크 세트 때 아 되게 또 그때가 언제였죠? 저희 저 2월 5일 2월이었죠? 네. 사과말 했을 때군요. 야 2월 5일 잊지 못하자. 이때 정말 너무 예뻤어요 세트. 네 세트가 너무 예쁘고 너무 진짜 뭔가 저희 뮤비랑 완전 거의 그쵸. 똑같은 맞아요. 수준으로 네, 놀랬어요. 네, 너무너무 진짜 잘해주, 잘 이렇게 저희 챙겨주시고 잘 그쵸. 너무너무 멋지게 꾸며주셔서 네. 되게 저희한테 계속 인상이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름 이제부터 뱅크 IX로 하는 걸로. 뱅크 IX. 네. 네. 그리고 또, 네. 또 의상 뽑았으니까 베스트 헤어를 뽑아볼까요? 아 헤어. 아 헤어기 전에 근데 나 뭔가 케이크 먼저 하고 싶은데. 케이크요? 케이크. 아 좋아요. 아, 막방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우리 용이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아 그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케이크 먹. 케이크 먼저 하고 싶으면 케이크 먼저 하면 돼요. 제가 케이크 할게요. 아 또 날라갔다 오는 거예요? 얼른 날라갔다 와요. 케이크 먼저 하면 돼요. 먹어봐. 아 여기로 먹어요. 맞아. 무서워. 뭐 시킨 거예요, 둘은? 우유요. 따뜻한 우유. 우유요? 네. 케이크라고. 그만 커요. 요즘 점점 혼자 올라가요. 시바나도 내고. 왜 그렇게 나와? 사실 우유는 이렇게 커지지 않고 좀
튼튼하게. 여성 미쳤어. 뭐야? 어 빨리 갔다 왔네요. 네. 뭐야 쿠키 어 귀엽다. 귀엽네. 귀 있어요. 아이고 형 이거 귀여워. 자 우리 멤버들이 초를 한번 직접 한번 꽂아보세요. 저부터 한번 꽂아볼게요. 네. 저는 블루. 뭐라 써있네요? 시네마 종영. 아 슬프다 뭔가. 형 블루 한 거예요? 네, 전 블루. 몇만 나왔죠? 자, 이번에 2,700만 나왔다 하더라고요. 어 넘겼네. 대학교 역대급이죠. 시네마 영화가요. 아 관객수요? 네. 오 이거 이건데? 보라색. 귀엽네요. 귀 있다니까요. 저 핑크색이에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은 네. 성량으로 우리 지혜가 한번 붙여주세요. 그쵸. 야 성량 하면은 그 생각나요. 그 그쵸. 도깨비. 그치. 좋았어. 야, 앞에 조명도 다 꺼볼까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안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이뻤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무슨 몇백 개 막 VF 할 때 불 끄고 딱 쳐 나왔을 때 기도하니 그거 아, 너무 이뻤었나?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 다음 기도를 해봅시다. 다 같이. 어 이쁘다. 파이스. 아 기도하라고. 자. 손 들고 있는 거죠 지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저희의 손이 꼭 이루어지길. 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야! 동기. 고생했어요. 시작하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피스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고 모든 스태프들 많이 고생했는데 멤버들 카운은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멤버들. 뽑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 앞에서 또 스태프분들께서 울고 계세요. 아이. 저희도 좀 울적해지네요. 그러면 이거 초 뽑고 이거 어디 갔죠 그거? 봉투? 봉투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이상해? 내가 뭐가요? 끈적끈적하냐? 마시면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어 맛있겠다.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얘들아. 야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다 같이 손 잡고 커팅 시켜 해볼까요? 네 좋아요. 다 같이 잡아주세요. 나 이게? 영웅 씨. 하나, 둘, 셋. 어우, 이거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 내 손. 됐어. 됐어. 아, 아 네, 이렇게. 이게 무슨 브라우니 같은 건가 보다. 이거 안 잘리는 건데요? 이거 모형 아니죠? 생크림 아니죠? 크로크.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해와서 사실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중간에 뭐가 있나? 아니라 이게 설마 안에 막 금 드릴 거 아닌가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금반지요? 네. 고생했다고. 막 금 목걸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브라운이네. 와 맛있겠다. 아 밑에 이거 떡 아니 떡 아니에요? 이거 브라운이야. 뭐야? 싸. 아니 싸. 쿠키. 쿠키예요 쿠키. 제가 쿠키로 제작을 막 해가지고. 오. 좋아요. 야, 쿠키네 진짜. 이 쿠키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은 우리 네. 또 이거 그냥 먹고 싶은 사람 먹으면 돼요. 그냥 중간중간 먹으면 되는 거죠?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먹어요. 네. 우리 베스트 헤어. 헤어. 이거 이게 빼도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아 이거 사진 없어요? 네? 아,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이미지가 이제 띄워질 거예요. 아 나중에 다시 보기로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쵸? 여기 띄워주세요 이렇게. 어 나 해요. 네 저는 이 해요. 약간 저희가 모자 썼던 뭐 약간 이 사진도 괜찮고 이 사진도 괜찮고 이 사진도 괜찮아요. 뭔가 제가 이번 활동하면서 모자를 쓸 수 있었어서 뭔가 조금 뭔가 스타일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요? 어 뭐 했는지 헤어 하나 못 고르네. 기억이 잘 안 나네. 꼰든가요? 현석이랑 소은이 일단 그거지 약간 이번 활동에서 약간 뭔가 귀여운 머리를 많이 시도했었잖아. 그죠. 네. 강아지 머리도 했었고. 그지. 어, 좋은데 막상 저는 머리는 기억을 많이 안 했네. 메이크업 많이. 아, 그러네. 키라키라. 저는 사과머리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해야만 뽑자면 저는 그냥 생머리. 이 쇼챔 때.
생머리. 아 생머리에서 귀여울 때가. 탈랑탈랑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머리 흔들린 게 제일 이뻤었어요. 그렇죠. 용인은 사실 활동하면서 머리 스타일이 항상 거의 일정했죠. 네. 너무 귀여워서 잘 어울렸어요. 뽀글머리 진짜 잘 어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이 그거 실핀. 그게 되게 새로운 시도를 했죠. 핀실. 인기가 됐나요? 네. 맞아요. 실핀. 저는 베레모 할게요. 네, 진짜 맛있다. 먹어. 베레모. 네. 베레모도 잘 어울리죠. 베레모. 처음 쳐봤기 때문에 방송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 컨셉을 하면서 많은 걸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정글, 로비스탕, 순수했을 때는 솔직히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또 많은 걸 해볼 수 있어가지고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용이 형 그거다. 형은 어제 그 양갈래 있지. 아 귀여웠어요. 그게 제일 귀여웠어요. 맞아. 아 그게 제일 귀여웠어. 강아지가 더 많아. 픽셀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멤버들도 좋아해 주고. 맞아. 사실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어저께. 귀여웠어요. 우리 팬분들의 반응도 한번 봐볼까요? 팬분들도 용이 그 어제의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고양이 머리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네. 정말 크리스피했어요 그게. 아 그게 바삭해가지고. 크리스피? 아 어떻게 머리 감았어요? 그냥 물을 묻히는 건가? 네. 그냥 그 그리고 그게 실핀으로 아래 정하고서 다 좋아. 맞아 고양이 머리 했었지. 힘들었어요. 형 왜 공룡 머리 안 했어요? 저요? 공룡 머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제가 어제 음악 중심에서 한 게 공룡 머리예요. 어제? 어제요? 어제 아 어제 그 이거 야자수. 아 야자수. 아 그리고 제가 반바지를 또 입어버렸어요. 맞아 맞아.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이 아주 진짜 이걸 훌륭한 걸 해낸 거예요. 반바지 진짜. 근데 튼실하더라고. 반바지 진짜. 어 근데 어제 귀여웠어요. 반바지 버전. 여기 막방 진짜 귀여웠어. 사과 머리. 아 되게 이번 활동하면서 픽스 분들께서 제 멤버들의 뭔가 사과 머리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귀여우니까. 저 오늘 슬픔이 닮았다고요? 오. 아 그러네. 슬픔. 그 똘똘이 스머프 그 인사이드 아웃 나왔어요. 어 인사이드 아웃인가? 네. 거기. 슬픔 엄청. 느낌 있네. 반바지 제일 많이 입은 건 형이랑 나랑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거의 활동에 반바지만 입었지. 저도 이거 여기서 세 개 빼고 다 반바지예요. 전 멜빵 좀 자주 입었어요. 멜빵. 맞아요, 용이는 멜빵 잘 입어. 난 진짜 골고루 입었네. 영 먹어 영. 느낌 나네. 영. 진짜 비슷하다. 그럼. 어 이거 그거. 그거 로투스.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또 이제 전 세계에 계신 픽스분들께 너무 진짜 감사드렸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픽스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이번에가 제일 활동이 길게 했으니까. 맞아요. 제일 길었죠. 무비스타 때보다 길었죠. 그랬을걸요. 근데 활동이 끝났는데 멤버들은 뭐 해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게요. 이제 뭐 취미 생활이 만약 시간이 생긴다면 뭐 일단 저는 용이랑 일단 운동도 현석이도 뭐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PT 해보기로 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계속 생각나요. 저는 우리 그때 그 민혁 선배님하고 라디오 했을 때 네. 선배님께서 그 다이빙이었나요? 그 꼭 시간 되면 한번 해보라고 스쿠버 다이빙. 아 스킨스쿠버. 아 스킨스쿠버 그거 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저 해봤어요. 저 해봤어? 무섭죠. 그런데 진짜 해도 되나? 어? 여름에 하나? 모르겠어요. 어제 수영장이라. 나 아무튼 그런 저는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테니스도 그렇고. 테니스. 뭐 배드민턴 뭐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한테 배드민턴도 뭐 나쁘지 않고. 알았어요. 다른 멤버들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슬픔이 뭐 하고 싶어요? 네? 슬픔이? 저는 이제 뭔가 활동이 끝났지만 또 이제 일본 활동도 바로 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시간 날 때 틈틈이 또 뭔가 조금 더 랩이나 좀 뭐 춤이나 약간 좀 아니면 왜?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저도 연습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뭔가 랩이나 뭔가 아 연습 얘기를 안 해. 아니 괜찮아. 승훈이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랩이나 뭔가 이런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기 뭔가 개발? 약간 뭔가 나의 ability를 맞지? 뭔가 개발 ability를 약간 develop 하고 싶은 그죠? 오, 그렇죠. 오, 예. 약간 ability를 약간 develop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네 뭔가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뭔가 팀 그 뭔가 이제 단합 그것도 많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가 다음 활동까지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또 더 발전해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heers. 부대한 분이죠. 네, 눈동자의 지금 영 보이는요? 영 보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야! 뭐라고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하긴 하죠. 근데 하긴 해도 또 요즘에는 가면 하긴 다죠. 네, 하긴 다죠. 요즘에 못 가니까 위험하니까. 그죠. 되게 안전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좋다 이거죠. 그렇죠. 희망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놀이공원을 하나 만들까요? 그 용이는 뭐가 하고 싶어요? 뭐. 저요? 저는 뭐 그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저 공백기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운동하고 또 휴식도 갖고 연습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서 V앱으로 또 우리 픽스들한테 자주 가기로 약속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주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수영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수영은 이제 3학년 때 못하니까 저는 제가 못 본 엄청나게 재밌는 애니들을 찾아서 볼 것 같아요. 어! 아까 현승이 애니 보는 거 나 양내랜 저 왜 보는 거야? 어, 아까 잠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지금. 네 저는 애니도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영화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예. 아무튼 멤버들 현승이랑 정훈이가 되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좀 보려고요. 저도 그거 결제했어요. 저도 영화 좋아해요. 앤 그거 결제했는데 앤이 뭐예요? 넷플릭스요? 아 넷플릭스? 아, 말해도 돼요? 어 말해도 돼요. 네, 넷플릭스 결제했는데 아직 안 봤어요 한 편도. 근데 그게 볼 게 많을 것 같죠? 막상 결제하잖아요? 볼 게 진짜 없어요. 저는 제가 봤던 것만 또 볼 것 같아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제가 약간. 아 그건 알아요. 이건 괜찮죠 근데? 이건 괜찮을 거예요. 네. 아, 네, 저거 나와. 노래는 뭐예요? 노래요? 아, 분위기 살짝 상기시켜보려고 틀었어요. 이게. 저는 막방 할 때 마지막 이제 노래 나올 때 너무 울적하더라고요. 막방? 막방. 아, 우리 노래 나올 때? 아, 진짜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그거 하나 말할게요. 저는 그 차, 우리 차 이동할 때 스테레오 헤븐이 떴잖아요. 그때 진짜 혼자 앞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어우, 전 좀 울컥해서 눈물 좀 고였었어요. 그래 좀 슬펐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 영상? 슬펐죠. 슬펐어요. 왜 무슨 얘기가 여기 형이 우유를 세게 놨는데 이게 튀어가지고. 아 그래요? 미안해. 아 미도 아 저 묻어서 웃은 게 아니라고. 어디 튀었어요? 오케이 여기. 아 진짜. 아 진짜 조금.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쉽죠 많이. 뭐죠 이 정답? 댓글 보는 타임. 픽스분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죠. 너무 I love you guys. Thank you. 형 스포했어요? 일본 앨범? 아니 제가 스포했나요? 스포 내가 했는데 뭐라 했어요? You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모르죠. 아니 그 정도는 뭐 You 이게 동작이 같이 봐야 돼. You 아 뭔지 알죠? 나는 현상이 날 때 스포들 할 때 그거 안 했었는데 매에서 에 yes 에 뭘 보여요? 에 알죠 에 저는 그러면 요로 할게요. 아 네 요에 멤버들도 모르는 스포입니다. 아 나 마시멜로 시네마에서 가장 탐나는 파트 저 형 파트요. 이거 해보고 싶었었어요. 아 그게 뭐야? 곰 두려워질 때 곰쿠람보. 그거 사실 거기는 맨날 바뀌었어요. 두려워질 때. 그 파트 되게 좋죠. 저는 거기 사비. 오 시네마 되게 좋기 때문에.
오이 한번 받아보는 거 알죠? 또 가끔 두려워질 때 내가 다들 거기 가 탐나셨나 봐요.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 너무 잘 꼈어요. 저 귀 있는데? 그걸 너무 오래 많이 써먹는 거 귀 있는데? 귀 없는데? 저 거의 한 달 탐나는 거 있어. 저 그 승훈이 형 차라는 데이트 할 때 뭐 이렇게 찡긋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요? 네. 원래 사람 못하는 걸 부러워해요. 아. 근데 부러워서 둘은 또 같이 했잖아요. 몇번 데이트. 그쵸. 아, 맞아요. 그 형은 혼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 항상 현석이 하더라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현석아 오늘 뭐 앉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항상 누군가 옆에서 여기서 뭐 약간 자기도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같이 할 그게 없었어가지고 아쉬웠대? 네. 아니요, 둘이 할 때. 우리 둘이 막 할 때. 아, 그러네. 형파트 때도 같이 할 그게 없나? 약간 그게 애매하죠. 네. 아, 그러네.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또 거기도 있죠, 거기. 브릿지 들어가기 전에 지영이가 혼자 카메라 보고 그 첫 부분? 아니야. 그 아,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형 하기 전에. 내 거야. 그게 되게 귀여워요. 2절. 거기 하고 싶었어요? 네, 탐나는 바. 탐나. 거기도 탐났었어요, 그. 처음에 다 같이 액션 하는데 문을 두드려 주는데 액션 그것도 탐났고 현석이 태우는 거야. 이거 네 명 고생했어요. 현석이 태우면 아니 근데 이거 이제 좀 살이 살이 좀 아니야 이게 갈수록 힘이 빠져요. 아니 저희 보고 맞아. 근데 웃긴 게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루하루 할수록 듣는 높이가 점점 낮아져요. 처음에는 보면 날아갈 것 같았거든. 진짜로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이게 피곤한 게 쌓여가지고 피곤, 병고는요? 한번 진현이 약간 전 상할 파트에 저는 원래 거기 따라따따따따따 내 파트? 둘 파트. 아, 형 파트 처음에랑 그다음 나 사실 원래 거기가 처음에 제 파트였거든요. 어, 맞아. 그래서 더더욱 짜증나는 거 같아요. 쿵쿵 맞춰서 가는 거. 파트가 달라졌죠. 좋죠. 그건 탐나는 파트 말고 땀나는 파트는요? 저는 땀나는 파트는 저 그 브릿지가 좀 여기 숨어있으면 돼요, 브릿지. 아, 브릿지야, 이게 믿나요? 브릿지 형 파트인가? 대박 아니야? 거기가 그나마 센 부 느낌이 나잖아요. 아, 어디 아, 브릿지 형이 그냥 장난감 맞춰줬어요. 네, 저 별 이유 없었어요. 아, 오래 잊지 못할 찰나 거기? 네. 영 무대. 와, 영도 너무 좋았죠. 영 좋았죠. 영 탐나는 파트는요? 영 저는 병영을 랩 파트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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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석이 앞에 다운인난 노땡 살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야 돼요. 오지 못 다른 분들이 있네. 이지 못똑한 신앙 미안해. 선바다가 수백 번을 받기 원하면 여기 쭉 한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산바다요? 네, 산바다가 아, 수백 번을 받기 원하면 그야말로 우리 세상인데. 야 페이가 이런 가사가 가사 좋아요. 영은 그리고 되게 라이브도 힘들었었어요. 음역대가 또 있어가지고. 아, 저 그 파트 하면서 승훈이 형 소리 지르는 파트 있죠. 아, 여기요? 그 파트 있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무대하면서 뭔가 기대되는 그런 거죠. 저희 인이어로는 완전 엄청 생생하게 완전 이렇게 딱 생생하게 맞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하나가 한번 삐져요. 하나 아어 하나 아어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다 친구끼리 다 같이 웃는 거죠. 눈 마주치고. 맞아. 에브리띵, 에브리띵도 그쵸. 더 쉬어야 돼요. 에브리띵 무대도 했구나 우리. 어, 에브리띵 좋았죠. 아쉬웠죠. 에브리 다른 무대도 그렇긴 한데 그 에브리띵 그 에브리띵을 픽스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직접. 맞아. 서기 왕관, 서기 왕관, 서기 왕관 무대 한 번도 없구나. 왕관 해본 적이 없나? 네. 반가는 해봤어요. 왕관을 왜 했어? 저만 까주세요. 왕관이요? 제 왕관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 현석이 되게 왕관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멤버 영 말고 이제 시네마 이제 그 이리야. 네. 네. 그 영 말고 시네마 약간 시네마의 커플링 곡으로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라운트요. 어, 저도 라운트. 라운트 이제 브릿지 병곤이 형 같은가 그.
아, 누나한테 했죠. 아니다. 네. 네. 그 파트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킬링 포인트잖아. 네, 맞아요.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전 무비 스타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앨범 해야 되나? 나와볼래요, 잠깐? 아, 뭐가 어울렸을까요? 라운드 2도 있었고, 천국의 계단 있었고. 에브리띵의 안무 좀 별로예요. 응? 에브리띵의 안무. 단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죠. 네.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 이 안무 있었어도 네, 좀 따뜻하게 재밌었겠다 생각했는데. 다 좋았죠. 그쵸. 네. 얼른 콘서트에서도 무대 해보고 싶네요. 콘서트.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유니콘 때 무슨 무슨 곡을 했었죠? 영, 마션, 시네마, 무비스타, 마츄언티드. 네. 무비스타 아니고요. 아, 아 천국의 계단 그렇죠. 천국의 계단도 진짜 좋죠.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영 착장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저 그거요. 어떤 거? 그 뭐라 하죠? 그 우리 흰색 입었던 거. 쇼챔. 그죠. 그 이름 뭐라 하던데? 아, 그 자켓, 세미 자켓? 아닌가? 세 글자였는데. 자, 아닌 거. 뭐였지? 가디건. 가디건 아니야. 뭔지 알아요? 그 반짝이는 흰색깔. 코르키? 코르셋? 코르셋? 아니, 코르셋이 아닐 거예요. 코트? 우리 그 입는 그 자켓에서 뭐라 하는데? 댓글이 안 나오네. 지금 지연이 그래가지고 좀. 아무튼 저는 그거였었어요. 트위드 자켓? 어? 트위드 자켓. 어? 이것도 막 그런 거였던 거. 아 맞네요. 트위드. 그러네. 오. 트위터? 오. 트위드 자켓. 트위드 자켓. 그거 입었던 거 같아요. 목걸이도 다 이쁘게 하고. 나 그거 뮤직뱅크 때 흑청. 아. 강렬했죠 그때. 이뻤었어요. 뭔가 음악방송 가면은 제가 한번 멤버들 앞에서 그거 했었어요. 뭔가 항상 저희가 뮤직뱅크 가면은 뭔가 이렇게 팬분들이 계셨잖아요. 아 뮤직뱅크 가면이라고 했어요. 네. 음악 방송을 가면 그 이제 팬분들한테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팬분들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멤버들 있는데 팬분들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픽슨들 밥 먹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픽슨들 자리 썼어요. 언제 없죠? 맞아. 내 앞에 썼어. 대기하면서 뮤직뱅크 때 그랬죠. 아 맞아 뮤직뱅크 때 나. 되게 그리웠어요. 뭐 했어 그래서? 뭐래? 어? 감독님들 계시 않으세요? 그래서? 아 픽슬 밥 먹고 오셨다고. 아... 그래서 아 저희 이제 무대 하니까 잘 지켜봐줘야 했는데 픽슬이 하트 달려줘서 나도 하트 한번 했어. 귀엽네. 그리고 활동 때는 좀 특별했던 게 멤버들 생일이 있었어가지고 아...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생일날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특별했었죠. 둘이 다 일주일이던데요? 그쵸. 우리도 일주일, 너도 일주일 아닌가 나? 맞아. 8일인가? 일주일. 일주일이야? 신기하지. 우리 런미라이트 했잖아요. 커버. 야, 런미라이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죠.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쵸. 너무 아쉬웠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만 있었으면 더 멋있게 했었을 건데. 그쵸. 진짜. 아, 좀 유명한 노래 아르다 실수로도 했어. 아, 이 노래 아시네요? 네, 들어봤어요? 유명해요. 저도 아까 추천곡에 떠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고, 제목이 좀 길더라고요. 아, 상처받기 싫어. 네. 런미라이 그쵸, 너무 멋있었죠. 멋있게. 아, 댓글에서 또 한번 형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런미라이 뭔가 런미라이에서는 안무가 굉장히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진짜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커피 쓰레기 좀 더 정리하고 올게요. 네. 우리 형이 이게 되게 많아요. 준비생이 철저하네요. 정말 형이 네 아 비슷하게 왔어요. 그리고 머리 형 입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너무 시네마 너무 마무리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팬분들께 알려드릴 건 또 저희가 2021년에 세 번의 컴백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쵸. 네, 이번에 저희가 시네마 활동으로 2월에 했죠.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 앨범 타이틀곡들은 이미 다 약간 조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고, 네, 수록곡들도 조금씩 이렇게 확정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CIX의 이제 헬로 챕터가 아닌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4월 일본 싱글 앨범을 포함한 일본 활동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왕성하게 하려고 저희가 네.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또 쉼 없이 시작해서 달려볼 예정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네. 멤버들도 너무 네 행복해서 활동을 마무리를 했고. 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동현이 그룹이 또 이번에 데뷔를 합니다. 아, 그죠, 그죠. 네, 아, 축하해. 네, 그래서 되게 음악과 퍼포먼스가 되게 너무 또 멋지더라고요. 되게 그쵸? 또 저희도 미리 보고 했는데 네, 보고 했는데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제 잘 활동을 시작을 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네. 정말 멋집니다. 또 당찬 포부를 리더님께서 딱 발표해줬네요. 네, 그렇죠. 또 저희가 네, 이번 이렇게 예정돼 있으니까 픽스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기다리시면서 네. 좀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저희도 열심히 중간중간 열심히 찾아갈 예정이니까 네. 절대 절대 이제 허전하지 않게 네, 그렇죠. 허전하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꽉꽉 공백기를 채워드릴 테니까 네. 공백기가 그렇게 길진 않겠지만 그쵸. 같이 이렇게 더 사소한 더 저희 TMI를 공유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또 저희가 또 컴백을 하지 않을까. 그쵸. 맞아요. 입니다. 올해는 더 정상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올해 할 때 파이팅! 네. 피스러분들도 되게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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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오세요. 되게 케이크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근데 진짜 시네마 활동이 사실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사실 뭔가 편했어요, 사실. 그쵸. 무대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이게 무대하기 전에 막 피곤해서 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됐었다면은 뭔가 무대하면서 뭔가 점점 밝아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그쵸. 재밌었던 유쾌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쵸. 이거 약간 각 잡는데, 네, 각. 갈까? 가방 보세요. 아직 90도가 안 됐어요. 헬로가 끝났네요 이제. 그쵸. 다음은 이름이 뭘로 될지 궁금해요. Long time no see.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저희 세계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설명하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책이 됐든, 뭐 애니가 됐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용이 뭐. 저는 항상 멤버들 앞에서 너무 말 잘해주고 일단 뭐랄까 굉장히 계속 느끼는 게 시간 너무 빨라요. 그렇죠. 시간이 혼돈이 하얗고 네, 시간 너무 빨라갖고 시간이 좀 무섭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대되는 일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상 우리 픽스 여러분들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CX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그래요. 그렇죠. 뭐 할까요? 시네마 시즌 끝난 기념 시네마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여섯 글자군요. 제가 아이를 손을 열 개니까 그럼 준혁이가 네 N 오 N 오 E E 아오 M A 오 하나 안 지금 맞아요? 시네 마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못 오지 않나? 아 반대로 해야 되나? A요 A 이렇게 아 지금 맞아 지금이 맞네. 야 지금이 맞아. 대문자로요? 아, 네, 지금이 맞네. 지금이 맞네. 지금 맞아. 하나 둘 셋 시네마 벌써 영화 끝났네. 그래요. 아, 너무 먹을까?
길담은 길었고 짧담은 짧았던 영화가 끝났네요. 그렇죠. 영상 피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지금 돼요? 그렇죠. Let's go. 이제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네. 피스 여러분들 자주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쵸! 해줘도 오겠습니다. 그쵸! V앱이든 SNS든 그쵸! 뭐든 그쵸! 저희가 뭐 시구에서 영상 안 찍어주면 저희가 찍어 올릴게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제가 시구 화이팅! 네. Let's go! 항상 픽셀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봐줘요. 따라오고 싶으면 안 돼. 안녕! 사랑해! 보고 싶다 빨리. 안녕.